안녕하세요. 안녕. Where are you from? 터키 사람이에요. 한국말 뭐야? 한국말 잘해요? 네, 알아요. 몇 살이세요? 저는 29살이에요. 오, 저 30살이에요. 아, 진짜요? 네. 오빠요? 오빠! K오빠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무슨 유튜브 채널이요? 저 K. K. 네, 한글로 K 치시면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직업이 뭐예요? 모델? 네. 아, 모델. 어떤 쪽으로 모델? 저는 포토 촬영이나 드라마 엑스트라. 오, 드라마 엑스트라. 네. 그럼 같은 일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요, 네, 직접. 아, 그렇구나. 다 한국말 잘하세요? 안녕, 여러분. 뭐야, 여기 한국. 네, 안녕하세요. 뭐야? 그래서 오늘 강남역에 이렇게 술을 드시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우리. 그럼. 있어요. 지금 술을 아, 클럽. 아, 예, 친구분? 야! 아, 네! 예.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아, 네, 아니요. 아, 이분은 조금. 예, 근데 좀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나왔는데 저도 놀랐어요. 아, Hello, guys! 예. Gift! 찬! My name is Gift!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밌게 노세요. 네, 재밌게 노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프트. 내놔! 내놔, 인정? 내놔, 인정? 아니, 나는 뭐 맡겨놓은 줄 알았어. 맞죠?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야, 되게 잘생겼어. 시키다, 와. 와, 형. 사진 찍읍시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한번 해주세요. 아, 네. 해주십시오. 네. 잘 수고하셨습니다. 저분 동생들이죠? 넌 네, 한 살이요. 넌 형이잖아. 동생이에요. 동생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요. 78부 아니에요? 동생이죠. 근데 너 어떻게 생긴지 알아? 너 좀, 그, 붕어빵 잘 먹겠는데. 나 진짜 너한테 붕어빵 한번 얻어먹고 싶어. 아, 감사합니다. 저도 사진 한 번. 네, 찍읍시다. 감사합니다. 키가 몇이에요? 와, 187. 내가 진짜 187이었으면 연예인 했을 텐데. 아, 웃어? 형, 근데 하실 수 있어요. 아이, 못해요, 키가. 수영 국가대표. 형, 저. 아, 수영 국가대표? 아, 그래서 어깨가 넓구나. 근데 죄송한데, 불편하니까 자리 좀 바꾸자. 아, 네. 아이고, 동생! 몇 살? 네. 저 22살입니다. 22살. 근데 수영 국가대표예요? 네. 아, 이거 신기하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저 원영준이요. 원영준. 그러면 국가대표로서 뭐 이렇게 키아프 나오고 그랬었어요? 네. 오! 올림픽, 리올림픽. 리올림픽. 그러면 본인의 결과는? 그냥 뭐 예상도 했죠. 아, 이런 달라. 선수권 작년에 나가서 준결승 하고. 오, 준결승. 재팬 오픈 나가서 금메달 땄어요. 와! 근데 아직까지 나이도 어리고 아직까지 갈 길이 많기 때문에. 그쵸? 근데 제 방송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캣박이죠 거의. 아 진짜?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수영 아이고 캣박입니다 여러분. 수영 국가대표가 저를 알아봐 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이네요. 네, 앞으로 별풍선. 아 감사합니다. 근데 몸도 잘 보는 거 봐. 옷도 비싼 거 입었다. 감사합니다. 클라스 오지는데? 잘생겼어. 실물이 더 잘생겼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먹으러. 예? 인상 없어요. 아니, 저희 서울 사람 아니에요. 저도 서울 사람 아니에요. 보러 왔어요. 저 뭐 하러 왔냐고요? 아, 보러 왔다고요. 아, 보러 와요. 네. 어디로 오세요? 안성이요. 안성. 수요일마다 하잖아요, 방송. 어느 요일마다요? 수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여기서? 네. 혹시 그 세아랑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세아 아니거든요. 에이. 아, 예. 아, 진짜. 많이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여자친구거든. 아니요? 어, 아니 무슨 얘 강남역에서 만나는 애들 다 여자친구 아니래. 어, 근데 왜 이렇게 스타일이 좋아?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아, 이 여성도 일로 와보세요. 아, 빨리 저분 좀 데리고 와주세요. 네? 맞아. 아니 스타일이 둘 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두 분은 어떤 관계예요? 어떤 친구? 친구인 지 얼만큼 됐어? 아니 좀 약간 우주인 같아. 맞지? 어, 그러니까 여성분 직업이 뭐예요? 여성분이랑 남성분 둘 다 직업이 뭐예요? 아, 아무 일도 안 해요. 아, 백수. 그럼 여성분은?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직업이 뭐예요? 아니 저는 못생긴 사람이면 말도 안 걸죠. 너무 예쁘시니까. 직업이 뭐예요? 아, 혹시 이분 수화가 필요하니? 네? 아니 저 후면 카메라로 찍을게요 그럼. 아니 저 후면 카메라로 찍습니다. 아, 네? 아 진짜 오늘 아침에 한강 맨날 봐요. 아 사진한다 진짜. 아 진짜요? 네 사진 같이 찍으실래요? 여성분은 저 모르죠? 알아요. 아 알아요. 아싸 잡았다. 아싸 잡았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 아니에요? 네 맞아요. 유명하지 않아요? 저요? 아니요 저 지금 시청자 10명 보고 있는데요. 다른 분이랑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아 누구랑 헷갈리는 거죠? 모르겠어요. 철구? 아 저 철구 닮았어요? 철구인가? 아 철구. 어, 혹시 아프리카 TV에서 아는 PD 있어요? 철구. 아 철구 말고는? 아 저 아 네 사진 네, 찍어요. 팬인데요. 네, 네. 사진 찍읍시다. 아, 감사합니다. 먼저 찍을게요. 네네네. 아, 찍자.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사진 찍는 거? 네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제, 저기요, 제 팬들한테도 인사 한 번만. 안녕. 안녕. 와, 아프리카 TV. 아, 몇 살이에요? 아 그래요? 혼자 강남역에 있어요? 친구 만나려고요. 아 이제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은 안 마시고. 어 그러면 안주만 먹을 거예요? 아니요 카페 갈 거예요. 아 카페. 남자친구랑 있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끝날 때까지. 어 그러면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오늘 제가 1일 남자친구 해드려도 돼요? 아니요. 와 진짜 아이돌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재밌게 노세요. 네. 아 형들 나 지금 스태미너가 다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어때요? 저 보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 사진 있습니다. 한 장 찍읍시다. 네? 네. 하나, 둘, 셋. 유튜브에서 캡처해가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스태미너가 떨어져 가는데 BJ한테 내 휴대폰 맡기고 싶은데 시계가 아무도 없어요. 시계가 아무도 없어요. 아 여자애한테 휴대폰을 맡겨야 되겠다. 성격적으로 인정? 인정? 아 아니다 아까.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그 인호 영민 어디 갔냐? 이제 밥 먹자고. 아 형 저 뵀는데 사진. 네 사진 찍읍시다. 아, 형 방송국 달려왔어요. 아 방송국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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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금 제 얼굴만 나오고 있는데 그 제가 아프리카 TV BJ K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K요. K요? 네. 어,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미션을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강남역에서 가터벨트를 하신 분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여성분이 하고 계셔가지고 혹시나 신뢰가 안 된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가터벨트 모델명 알 수 있을까요? 모델명은 모르겠어요. 어디서 사셨어요? 아 쉬스페. 그러면 그 가터벨트만 한 번만 찍어도 되나요? 본인이 허락한다면. 싫으면 싫다고 해도 돼. 얼굴 안 나옵니다. 네. 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좀 다리 좀 예쁘게. 네 네. 얼마예요 가터벨트는? 이거. 네. 이거 8,000원인가? 아 8,000원. 네. 저도 꼭 사고서 입어보고 싶어요. 네? 아 장난입니다. 아이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귀엽다. 저번에 네. 그 아버지 아버지 뭐 그때 그 아! 아! 아, 근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방송에서. 아, 일단 일로 와 보세요. 아니에요. 이쪽 오세요. 이쪽. 저기 도망갔네요. 누구요? 역시 그쪽 가기로는 남자애? 여자애? 여자애요. 여자애요. 일단 일로 와 보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저희 아버지 아는 분의 아들. 근데 예전에 그 뭐야 연락처를 한번 주고받았었거든요. 아버지끼리 이렇게 저희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예. 그 뭐 준비한다 그랬지? 연기 준비한다 그랬나? 예, 맞습니다. 어, 연기 준비하고 있어요. 연기 준비하고. 혹시 네이버에 지금 등록돼 있어? 아니요. 아, 아직은 등록이 안 돼 있고. 그럼 회사는 있고? 아니요, 곧 있으면 영화 천벌이라는 영화를 들어가는데. 어, 그럼 영화 홍보 한번 하자. 영화 뭐라고? 영화 천벌인데 그 성감도에 대한 옛날에 그 일제강점기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를 실화를 바탕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근데 잘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술 많이 마신 거예요? 예, 맞아요. 아, 근데 이 방송, 아, 이 영상 우리 아버지가 보시거든. 아, 그래요? 여자랑 있는 거 들켜도 돼? 저 안 드셔. 아니, 그럼 이거 어떻게,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해? 큰일 나죠. 어, 제목이 뭐라고, 정확히? 천벌이요. 천벌. 천벌이었는데, 그게 그섬 성감도라는 이름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아, 그러면 천벌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긴 나오나? 아, 나오긴 나와요. 어, 그러면 배우 이름 뭐라고? 저 이영준입니다. 이영준? 네. 어, 나중에 진짜 크게 들 수도 있는 동생이에요. 예, 시청자분들, 그 천벌 네이버에 검색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여성분은 여자친구? 썸? 예. 아니, 뭐, 여자친구 있는 게 어때? 나이가 몇 살인데? 맞아. 나이 몇 살이지? 24살이죠. 24살인데 뭐 여자친구 있을 수도 있지. 여자친구? 네, 오늘 만났어요. 야, 조졌다, 이거! 아! 어디서 만났는데? 방금 길거리에서. 아, 거짓말이지 마. 장난이잖아. 네, 장난이죠. 어, 장난이지, 장난이. 형도 장난입니다. 여자친구. 아, 여자친구. 어, 그래. 오늘 재밌게 데이트 잘 하고. 네. 어, 나중에 연락할게. 네, 알겠어. 어, 안 나와. 오우씨. 야, 배우가 된 애인데, 유명해져가지고. 나중에 이 영상이 그거 되면 어떡하냐. 케이님. 네. 사랑한대요. 사랑이요? 아, 그럼 일로 와보세요.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봅시다. 일로 와보세요. 아우, 시끄러워. 아, 진짜예요. 사랑하는 거. 그, 저 진짜 사랑해요?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생겨서요? 그럼 혹시 제 소원 들어줄 수 있어요? 진짜요? 뭐든지? 돈 많아요? 아니요.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제 방송 본 지 얼마큼 됐어요? 중학교 때부터 왔어요. 어, 그럼. 옆캠 할 때부터. 어, 그럼 지금 몇 살? 지금 22살이에요. 와, 지금 22살. 중학생 때부터 왔는데. 근데 이런 날 하면 나는 뭘 느끼냐면 내가 참 늙었구나라는 걸 느끼거든. 나이 많이 먹었다고? 나이 많이 드셨다고? 너 아까 생일이라고 했던 거 맞지? 어, 맞아요. 생일 진짜 너무 축하하고. 남자친구? 아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네 생일이니까 뭐 오늘을 기념해가지고 남자랑 술을 먹을 수도 있잖아. 오빠가 봤을 때는 흰색이 더 흰인 거. 아, 근데 진짜 먹고. 왜? 아니야? 그리고 착한 거는 까만색이 좀 더 착한 거 같고 흰색은 잘생겼는데 여자가 좀 많을 거 같아. 뭐, 이 친구 한이 닮았어. 한이? 네. 아, 그 달려라 한이. 아니래. 그 저 세상 끝까지 달리는 애 말하는 거 맞지? 아니야? 나 이제 오늘 집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네 선택이니까 파이팅해. 후회할 짓은 하지 말고. 네. 알겠지? 감사합니다. 꼭 그거 해라. 네. 어, 해. 저 사진 한 번. 아, 네, 찍읍시다. 아, 감사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비밀입니다. 얘기하면 정치당할 것 같아요. 아, 예, 사진 찍읍시다. 네, 저 별풀 한 5천 개 썼어요. 와, 진짜 닉네임이 뭔데요? 네, 저요? 네. 그러니까요. 왜 말을 안 할까요? 어, 그럼 사진 찍읍시다. 네. 근데 정말 제가 오늘 강남역에서 본 여자 중에 제일 좀 육덕지게 섹시하신 것 같은데. 예, 알파벳 뭐 좋아하세요? 아, 장난해. 사진 찍어요. 아, 저요? F 좋아하고요. 아, F는
제 가슴 사이즈가 F라서 F를 줘요. 아, 저는 그냥 알파벳이 뭐 좋아하는지 물어봤는데 빨리 사진 찍읍시다. 예, 그래요. 뭐 티브도 있고 화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 친구 아니고 언니들. 아, 언니들. 뭐 같이 일하는 언니들이에요? 아니요. 안 친해. 엄청 봤어요. 아, 오늘 처음 봤구나. 세이클럽에서 만나서 놀러 왔구나. 근데 네. 저 열심히 데려다 드릴게요, 친구들한테. 아니요. 아니, 데려다주면 안 되고. 왜 데려다주면 안 되죠? 아, 저 있는 클럽을 갈 거니까.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아레나에서 너무 봐가지고. 아, 날 아레나에서 많이 봤어? 네. 근데 저 동생분이 데려오셔서 내가 이상한 사람 아니라 그랬는데 뭐야 그러시거든. 빨리 가. 아, 네. 그래, 난 갈게. 아니 내가 가라고 그래, 한 게 아니고. 포항 사람. 안녕. 너 포항 사람이야? 아, 그건 안 알려도 가봐. 안녕. 아이, 뭐, 아레나야, 뭐, 저희 집이니까요. 예. 제2의 고향입니다. 기다리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이요? 아,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G70? 오, 차 예쁘다. 네, 형들, 이제. 제 스태미나는 다 떨어져 가는데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사실 하고 싶어. 아, 안녕하세요. 사진 한번 찍어. 아, 네, 사진 찍읍시다. 여기 앉아 찍읍시다. 아, 안녕. 난 모르겠네. 네. 아, 앉으세요. 괜찮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준비 엄청 나잘 있습니다. 찍읍시다. 아, 저, 아, 이거, 아, 형, 아, 이거 카메라. 카메라 이거 찍어.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마. 아, 이 하지마가 그거죠. 그 뭐야, 솔직하게 고백 하나만 해도 돼요 그러는데 그 고백하지 말라고. 맞죠? 그거 맞죠? 안녕하세요. 세야? 아니, 저 세야예요. 아니, K 아니에요? 아니, 저 세야. 형 K잖아. 너 방금 나한테 세야라 그랬잖아. 아, K잖아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 K 아니에요? 네, 맞아요. 나 완전 그동안 맨날 보는데. 아, 그래요? 아, 예, 안녕하세요. K요? 아, 네, 왜 이렇게. 세야! 아, 왜 이렇게. 아, 나 알아. 어, 근데 예쁘시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있잖아요. 맨날 봐요. 박수 한 번만요. 네. 박수만? 포옹만? 오빠, 잠깐만요. 오빠, 잠깐만요. 야, 내가 왜 그래? 꽃자랑 사귀어? 예? 꽃자랑 사귀어? 꽃자? 아, 그건 세야예요. 죄송한데. 오빠 왜 이거 있어요? 아, 이나 계속 여기 돌아다녔어. 오빠, 저 맨날 오빠 샤워할 때마다 유튜브 보는데. 샤워할 때 네가 나를 본다고? 유튜브로. 어, 그러니까 너 샤워할 때? 저 빨간 낙지 진짜 맨날 있어요. 샤 오빠 저 저번에 세아 오빠 아니 영민이랑 술 방송 하다가 오빠 팬이라서 전화 한 통 했는데. 아, 그래, 나랑 통화했었어? 뻥. 네. 뻥이라고? 뭐라고? 아니, 통화했어요. 근데 오빠 기억 안 나죠? 아, 네, 안녕하세요. 나 보고 싶었는데 봤어. 근데 이렇게 1인은 아니죠? 오빠 동생. 아, 아니요. 네, 아니. 그럼 사진 한 장만 찍어도 오빠 동생. 아, 그럼 필로리스트. 예, 네, 맞아요. 예블리. 아, 오빠 얼굴 저 작게 나왔잖아요. 아니, 네가 얼굴 큰 걸 어떻게? 아, 장난이에요. 아, 장난이에요. 내가 앞에 나올게. 아, 감사합니다. 팬이에요, 오빠. 아, 감사합니다. 네. 어, 그래. 그래서 너는 어디 가는 길인데? 아니, 저요. 페이스 갔다가. 메스 갔다가. 나왔어. 근데 너 좀 약간 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내일 후회하지 않겠냐? 네, 후회하네. 근데 내가 봤을 때 너 영민이 형 방송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후회는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너는 눈이 진짜 내 이상형이다. 진짜요? 나 이런 눈 좋아해. 좀 약간 찢어진 긴 눈 있잖아. 좀 약간 고양이 이상. 오빠 이거 모자 알아요? 어, 알지. 그거 알지. 이거 알아요? 어, 알지. 요거 잡는 거 아니야? 팔딱. 아, 팔딱이라니. 그래서 지금 또 다른 클럽 가는 거야? 아니요. 어? 아니요. 나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해도 돼? 약속 하나만 하자. 약속하면 내가 소원 들어줄게. 너 나중에 유튜브 내려달라 그러지 마. 아니요. 알겠지? 나 진짜 약속했다, 이거. 이거 지금 다 9,000명이 보고 있어. 약속해서 유튜브 내려달라 그러지. 안녕하세요. 안그러기로. 뚜에입니다. 뚜에?
네. 또 왜? 너 영민이 형이랑 방송할 때 또 왜라는 별명으로 방송했어? 아, 아니요. 그때 무슨 이상한 별명으로 했는데. 어, 그렇구나. 그럼 넌 남자친구 있니? 없어요. 이상형이 어떻게 돼? 오빠요. 근데 좀 약간 억울한 것 같다. 야, 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자한테 포옹하고 안겨도 되고 막 이렇게 막 스킨십 할 수 있잖아. 아, 내 진심. 저 근데 아직 그 핸드폰 요번에 잃어버려서 구독자 아무도 없는데 맨날 그 오빠 보는데. 오빠 저 캐팡충이. 아, 여기도 캐팡충이. 아, 야, 빨리 구독해라. 저 아이디가 아직 안 빨렸어요. 저 핸드폰 잃어버린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아, 페인트 입시다. 미친 거 아니야? 아, 언니예요. 근데 팡이랑 나랑 잘 어울려? 어, 팡. 잘 어울려요. 양팡, 양팡. 그럼 진짜 팡이랑 나랑 사귀었으면 좋겠어? 네. 아, 진짜? 아! 그럼 양팡이 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 해라. 어, 동갑이에요. 어, 양팡 언니 양... 지금 혹시 보고 있나요? 양팡 언니, K오빠 뭐가 별로인가요? 아니, 나 양팡이한테 까인 적 없어. 아니, 양팡 아니야. 양팡 언니, 그 유튜브 제목 K오빠한테 까였어요. 이런 거라고요. 아, 아니야. 그래서 봤는데. 너도 그럼 양팡이한테 하고 싶은 말 해. 사랑해요. 오, 사랑한다. 그래, 이제 너희 메스 가서 재밌게 놀고. 메스, 그러면. 아, 그럼 어디 가는 길이야? 바운드. 아, 아니요? 바운 아니야, 저. 어? 오빠 집 간다고? 진짜요? 하여튼 재밌게 잘 놀고 동생들 기다리니까. 안녕. 너 인스타그램 아이디 뭐야? 9904.08이요. 어, 네 이상형 이 사람이 쪽지 존나 할 거야. 안녕. 왜? 매력 어필 한번 할래? 아니요. 넌 가장 자신 있는 곳이 어디야? 자신 없는데요? 아씨. 아니 뭐 성격이 좋다거나 몸매가 좋다거나 얼굴이 이쁘다거나. 그래, 재밌게 놀아. 안녕. 어, 이거 근데 오빠 왜 쭈그려 있어요? 여기서? 어? 왜 쭈그려 있었어요? 여자가 없다니. 야, 오빠 여자 구하는 거 보여줄까? 아까 진짜 이거, 보여줄까? 이거 오빠 영미 오빠 갔는데. 어, 강남역에 있어. 오빠 여자 바로 구할 수 있어. 알아요. 오빠는 알아요. 바로 구하죠. 술 먹을래? 얘 따라가요 진짜. 술 먹을래? 아, 오빠면 좋긴 한데. 안 돼도 나랑 오빠면 좋긴 한데. 존나 좋지. 어, 너 혹시 이름이 누리야? 아니요. 어, 누리야 뭐하니 그러길래. 누리요? 저 수애인데요. 수애인데요? 또애. 또애인데요? 또애인데요? 네, 이제 좀 알겠어요. 가라! 그래서 잘 꺼줄게요. 안녕. 안녕. 재밌게 놀아. 안녕. 사진 한번 찍어주면 안 됩니까? 아, 네. 사진 찍죠. 예. 와, 케이. 아, 네. 와, 역시 잘생겼어요. 와, 아, 감사합니다. 역시 남캠 1위. 아, 네. 아니에요. 남캠 1위죠. 남캠 1위. 어, 에이, 어. 너무. 하나.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건빵들이 와서 대단합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저 팬가입 했어요. 아, 진짜 고맙습니다. 꺼져. 봉빵이. 봉빵이. 아, 봉빵이. 어, 무, 그 다음 님이 뭐예요? 네. 무엔터. 무 M7. 아, 무 M7. 네. 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들, 근데 그, 제가 아까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야외 방송을 나오지 않는 이유, 야킹을 나오지 않는 이유, 저한테 있어서, 아니, BJ가 방송할 때 뭐가 필요해요? 카메라랑 셀카봉이 필요하죠. 근데 저한테 있어서 셀카봉 같은 존재가 최고니에요. 근데 없어서 제가 야킹을 안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혼자는 좀 약간 바보이기 때문에. 예, 근데 오늘 이렇게 혼자 나왔습니다. 예, 혼자 나왔고. 그래서 할 말이 뭐냐. 자, 일단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즐겨찾기 하시면 제가 방송할 때마다 방송한다고 알람, 네네네. V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니, 같이 찍읍시다. 아, 빨리 같이 찍읍시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근데 저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저 뒷모습 보고 여잔지 알았어요. 아니, V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왜요? 제가 무슨 동물 원숭이입니까? 같이 찍읍시다. 아, 이 셀카가 아, 망가져가지고. 담배꽃. 셀카가 망가져가지고. 아, 그럼 우리 이걸로 찍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하나, 둘, 셋. 증명사진 찍냐? 아니, 그럼 아, 빨리 말라고. 아, 형 한 번만 해줘. 저 일하러 가야 돼. 아, 알겠어. V 한 번만 해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지금. 안녕하세요. 혼자서 걸어가는 여자를 지켜주는 남자 K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가세요?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약속 있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버려져가지고 집 갈까 봐. 아, 그러니까 친구한테 버려져가지고. 집이 어디세요? 건대 쪽. 아, 건대 쪽. 제가 지금 방송 중인데 여기에 얼굴 나오는 거 괜찮아요? 아니 근데 예쁘시다고 다 난리거든요. 밥 먹자 그래라 막 이렇게 예쁘시다고 난리인데. 그럼 술을 좀 드신 거예요? 먹고 왔죠. 주량이 어떻게 되고 지금 몇 병 마셨어요? 한 병. 그럼 주량은 어떻게 돼요? 더 먹을 수 있다고요? 더 먹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더 먹었을 수도 있다. 저는 또 저한테 술 먹자는 건 줄 알았어요. 술 좋아해요? 네, 한 잔 할까요? 네. 아, 드립입니다. 드립입니다. 왜, 네, 그러면서 놀라요? 아니, 뭐. 긍정 아닌 긍정이면서 잘 먹어요. 긍정 아닌 긍정이면서 좀 약간 그렇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택시 타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뭐 타고 가시는 거예요? 택시 타고. 그렇구나. 근데 혼자서 이렇게 여자가 걸어가면 좀 위험하잖아요. 사람도 많은데 위험할까요? 그럼 여기서 저기 빈차가 있는데 택시를 타실래요? 지금 고민 중이라서. 그럼 혼자서 친구 갔는데 뭐 어떻게? 아, 친구를 지금 부르다 하고 가가지고. 아, 친구를. 저 혹시 좀 태워줄 수 있나요? 아, 외동님이에요? 야, 외동! 아니, 씨. 아니, 제 새끼 외동! 아니, 일로 오라고, 외동 엠브로 개새끼야. 맨날 내 밥 안 쳐먹이려고 하는 새끼. 뭐야? 외동이 누구냐고요? 아프리카에서 비트코인에서 백몇십억 벌고 딱 그 백몇십억을 가지고 미련 없이 아프리카를 접은 사람. 차 뭐냐고, 맥라렌. 내가 여기로는 맥라렌도 있고 뭐 페라리도 있다 그랬나? 맥라렌이랑 람보르기니 있다 그랬나? 뭐 하여튼 차가 몇 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120억 벌고 아프리카 시원하게 접었지. 아, 이쁘세요. 자, 멋지게 인생 살고 있죠. K는 200억 있잖아. 제가 200억이 어딨어요. 내가 막말로 200억 있으면 여기서 이러고 있겠냐, 쭈글 앉아가지고. 120억이면 부가티 3개 사면 끝이네. 죄송한데, 아까 사진 아, 네네네. 아니요, 괜찮아요. 저기 잡아주시고. 아, 제가 잡을게요. 제가 잡을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팬이에요. 아.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흔들렸는지 확인해봐요. 잘생겼어요. 네, 잘났어요. 아, 감사합니다. 남과진데 힘도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잘생겼어요. NS 화이팅! NS 화이팅! 와, 근데 형들 이제 강남역에 사람 별로 없다. 다 술을 드시고 계신 건지 아니면 술집 안에 계시는 건지 이게 좀 약간 그 뭐야 조금 적적해지고 있어요. 네. 적적해지고 있고 그래서 도대체 할 말이 뭐냐 개새끼야. 네네네. 왜 보니까 습격을 하게 했어. 아니 저는 뭐 약 그 여자랑 술 먹으러 나온 게 아니라 가지고. 아, 그런 목적이 오늘 뭐 뽐뽀받기? 아니요, 예, 뽐뽀받기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준규는 이상하게 거루의 저주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아,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외동 몇 개 샀는데요. 야, 외동 너 뒤질래요, 외동님? 어우, 야, 외동 하면은 그 전술의 400억? 왜, 자기 어디 도망갔어요. 왜, 먹튀하고? 아니, 차에서 뭐, 외동 거리다가 도망갔어요.
226개 쌌다고? 그 무슨 뜻이야 226개? 외동님 혹시 돈 떨어졌어요? 226개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K도 키가 잠깐만요. 예. 이 남자 잘 생겼죠? 네. 어. 만약에 본인의 와크 차이? 아니 본인의 이상형이 10점이라 그러면 이 남자는 10점에 몇 점인가요? 몇 점이라고? 어 7점. 몇 점이에요 이 남자는? 어 잘 모르겠어. 어 나 막걸리 드셨어요? 좀 약간 말하는 게 시원시원하시네. 그렇네. 신발 똑같네. 근데 여성분 좀 누구 닮았는데 연예인 중에? 연예인 중에 닮았다고 들어본 적 있어요? 예뻐 예뻐. 인사 한번 해줘요 여기도 같이. 아니 여기는 몇 명 없어요. 저는 유명한 비자가 아니라가지고. 아, 여기는 몇 명 없는데 여기 많은데도 인사해 줬잖아요. 여기는 여기 15명 거예요. 아니 여기는 그 신입비자 S라고. 그 뭐야 86명밖에 없어요. 여기는 막 몇백 명 있는데. 네 맞아요. 혹시 닉네임 몇 개만 읽어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그분들 선물 드리게. 한 3개 정도만. 떡국. 떡국. 그리고 너무 빨리 지나갔어. 여기 아, 얘들이 왜 이렇게 좋아? 아 그 뭐야 얘들 타자 속도가 천타식. 네. 80명밖에 없는데 차, 이렇게 많아? 서연? 서연. 서 뭐? 서연? 서연. 그리고 또 공타. 아이고 곰탕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지금 술 마시려고요. 둘이서 술 마셔요? 네. 그러면 제가 남자답게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우리 같이 술 먹고 추억 남길래요? 아 이 친구 때문에. 야 친구야 뭔 산 보고 있어. 근데 이 친구가 살짝 개그 캐릭터예요. 아 진짜. 아니 나 얘 진짜 매력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저... 아빠 거예요 이거? 아니 제 전전 여자친구가 이런 모습 진짜 많이 봤어요. 혹시 저희랑 추억 한번 남기실래요? 아니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야방 아 전전이라고 그냥 그냥 그런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야방 몇 시까지 하세요 언니? 나? 네. 몇 시까지 할까? 늙은이네. 늙은이라니요. 늙은이 기분 나쁘게 해. 나 몇 시까지 하는? 저는 오늘 섭외 될 때까지. 섭외? 네. 개인은 뭐 하면 되지. 저기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저요 메스요. 메스 재밌어요? 네. 근데 제가 진짜 메스에서 본인이 노는 것보다 더 재밌게 놀아드릴 수 있거든요. 네. 혹시 한 시간만 저한테 시간 내주실래요? 안 돼요. 한 시간 너무 길어요. 30분? 30분 너무 긴 것 같아요. 맞짱 뜰래요? 클럽 오랜만에 와가지고. 아 클럽 오랜만에 갔구나. 근데 왜 메스 가요? 버닝썬까지? 아 왜냐면 제가 아 이거 뭐야? 페이스 아. 그리고 또 여기도 있어요. 옥타곤. 옥타곤 강매랑 메스. 아니 오늘 뭐 아니 왜냐면 제가 민트를 잃어버려가지고 원래 7개 달라 했는데 민트를 잃어버려서 6번을 이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오늘 본인이 좀 약간 강남의 홍길동이 되겠다. 아 그쵸. 오 근데 두 분 좀 스타일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 청바지에 거의 완전 단짝이에요. 블랙. 오 근데 친구가 도망가네. 친구님 친구님 뭐야 아프리카 방송이에요? 네 혹시 아프리카 TV 아는 비디오 있어요? 해야 해야 제 배부예요. 아, 진짜요? 네. 거짓말. 그 세아가 시청자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을 것 같아요. 당연히 세아님이 많죠. 예, 세아님은 너무 월클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고 혹시 앞에 아, 있는 친구도 또 방금... 아는 사람 있어요. 누구요? 철구. 아 철구. 철구는 아프리카 대통령이지. 지혜. 슈기. 슈기. 그러면 저는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K라고 하거든요. 어, K요? 어, 진짜 K였어? 대박. 아까 저 언니를 K라고 물어봤거든요. 아, 아, 예, 저 K. 앉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아, 갑자기 이렇게 공손해진다고? 니들 맞짱 뜰래, 진짜? 야, 왜 학교 무시하는 거야? K 아니죠. 아니, 그럼 여기 봐봐. 채팅창만 봐봐. 진짜요? 채팅창 앞에 K라고 적힌 애들 많지. 진짜 K예요? 어. 그리고 여기 제목 봐봐. K 히키코모리의 강남역 야방. 진짜네? 너희도 좀 약간 인지도 따라서 행동하는 게 달라지는구나. 그건 아니고 오빠 그럼 셀카 찍으세요. 어 그래 알겠어. 그럼 나도 진짜 K예요 오빠? 나도 네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되냐? 어, 너 오빠 진짜 K예요? 어. 나 네 배꼽이 참. 어, 진짜 아니 K예요? 내가 본 여자 중에 제일 배꼽이 깊어. 아니요. 어. 아니지 예쁘다는 거지 사진 찍자. 진짜 키예요? 그래. 야 진짜 키 보시면 봐. 야 셀카로 그래 셀카로. 알았어. 아니 셀카로 찍자 내가 들게. 아 그래요? 아 세 명이 찍자 세 명이. 아 싫어요. 아 그건 그렇고 알겠어. 자
잠깐만, 나 카메라 때문에. 카메라 꼭 켜래요? 뭐? 카메라 안 하면 안 돼요? 아, 알겠어. 야, 이거 니 좀 들고 있어라. 아, 뭐야, 저거. 진짜 키예요? 하나, 둘, 셋. 뭐, 진짜 키예요? 아, 이거 주세요. 나 근데 키, 저 아프리카 방송 알았는데 키는 들어봤는데. 아, 그래? 세야 친구. 세야 친구. 그렇게 주세요. 아 무슨 매니저에 빨리 같이 가세요. 좋은 차 타시는 아, 분이. 그렇게 들어본 것 같아요. 뭐요? 케이 친구로? 아 저 손 이렇게 했어요. 손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 방금 허리 안 잡았지? 네. 어 안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아 무슨 무의식 중에 내가 너 허리 이렇게 감았다잖아. 감았어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기만. 예. 아, 진짜 케이예요? 아, 안녕하세요. 진짜 K예요? 아 그래 맞다고! 거짓말 인정 네 맞아 아니 여기 적혀져 있잖아 예 거짓 거의 K 아니고 사진만 찍어도 돼요? 오빠 사진만 찍어도 돼요 그러면? 그래 자, 일단 포트 그렇게 보내니까 K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진짜 K예요 오빠? 진짜 못생기 찍은 거야 일부러 진짜 K예요? 야 여기 일방통행이라 들어가면 벌금 내야 돼 아, 매니저 주면 은 아니 너는 BM 타면서 무슨 내 매니저를 해 이 오빠 K예요? 알 거예요 K예요? 아, 진짜 알 거예요 아 진짜 키예요? 진짜 걸어? 네? 진짜 걸어? 어디 뭐지? 뱅뱅사거리 삽니다 아 뱅뱅사거리 네 안녕 나 바빠 하여튼 대세 친구입니다 아 대세 친구예요? 창원 아 진짜요? 아이고 아 못하겠네 대세가 세야잖아 대세 세야 오빠예요? 세야 친구라고 세야 미쳤냐? 나 세야 얼굴을 알아 어, 그래. 하여튼 이제 클럽 재밌게 가고 이렇게 놀아. 버닝썬 있을 거야? 아니요. 버닝썬 못 가요. 오늘. 아, 그럼 어디 갈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딘데? 페이스. 페이스랑 강매랑 메스랑 타고. 그럼 지금 어디 가는데? 메스. 메스에 들어가. 갑자기요? 응. 메스로 갈게. 오빠 화이팅. 아니야. K예요? 제가 오빠 방송부터 할게요. 오케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좋아하시죠? 아, 네. 저번에 뵀잖아요. 방송하고 있어. 아, 그, 아, 그, 알파! 아, 내가 원래 연락을 안 받길래 유명하게 했는데. 어, 그래, 이분들은. 아, 지금 저희 갔다가 지금. 어딜 갔다가? 한잔하고. 내가. 아, 근데 이분은 지연님 닮았다. 지연님이라고 아세요? 몰라요. 오, 혹시 저 싫어하세요? 아니. 아니, 잠깐만 와보세요. 왜요? 형들, 지연님 안 닮았어? 여기 쳐다보세요. 작은 지연잉. 지연잉이라고 키가 170, 아, 190인 여자애가 있거든요. 근데 저분도 가시는데. 우리 몰라. 우리, 아니, 안 가요? 우리, 어. 좋아한단 말이야. 아, 저 아세요? 우리 사진 찍을까요? 뭐, 아까 사진 어쩌고저쩌고 그러길래. 찍을까요? 찍어보세요. 저를요? 저 뭐, 동물원 원숭이인가요? 같이 셀카로 찍으면 안 될까요? 아, 이분이요? 네, 어, 이분. 아. 마음에 들어? 사진 찍고 싶어. 예쁘네요. 네. 아이고. 하나. 아니, 애들 어디 갔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병아리 운동 갔다 와, 개인님 만났어요. 아, 진짜? 그래서 네가 야킹을 하는 거야. 웃음이 됐는데. 닉네임 제윤수거든요 제윤 제2의 영민이 되거라 영민이 형 꺾고 그 다음에 세야 꺾고 남순이 꺾고 지금 반응이 좋아요 지금 근데 시청률 좀 많은 편 50명인데 지금 50명이 많지 방송 아니 연락하면 연락처 다 있어 아 그래 안녕 우리 나도 연락처 줄고 싶은 애 있어? 아 없구나 안녕 아쉽네 안녕 원래 나오시려고 한 거였어요 오늘? 아니 나 오늘 그냥 갑자기 나온 거야 방송을 원래 11시에 켜야 되는데 11시보다 좀 늦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팬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오늘 여기서 많이 만났어 근데 남편 형 애들 뭐 주말에 항상 나오니까 난 잘 안 나오니까 다음 달에 가신대 근데 보상이? 보상이 다음 달에 가지 뭐라고? 재윤이는 집안 좋은 럭키 영민이라고요? 맞아? 아니야 씨 그런 거 아니야 그때 그 형이 그 금수저 얘기하고 와가지고 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전혀 아니에요 형들 아니 근데 차 저렇게 사주셨으면 금수저 맞지 나는
아버지가 사주신 게 NF 소나타였는데. 어, 네네네. 그냥 인터뷰 나시는 거예요? 어, 인터뷰하고 있어. 인터뷰 하려고 나온 네. 건 아니고. 많이 인사해가지고, 아, 여기 목이 목이라 한다. 아이, 에이, 무슨 목이야. 서로 윈윈이지.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님이라서. 처음부터 그럼, 근데 막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야? 네, 많이 해요. 지금 또. 제가 스무살 못한데 지금 엄청 늘리고 있어요. 그럼 네가 인터뷰하는 거 구경 한번 하자. 인터뷰하고 네. 앞에 있는 거. 쫄? 아니, 가능하죠. 쫄? 아, 왜냐면 이게 네 어필이니까. 네, 네가 진짜 이런 사람이다. 방송 홍보지, 이게.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불타내는 걸 무슨? 네? 악수 한 번. 아 예. 아니 술 먹을래요? 아니 먹었어요. 난 저렇게 말 길게 못 하겠어. 말 길게 못 하겠어. 뭔 말인지 알죠? 런네 아니야. 저 친구 맨 처음에 내 방송에 그 뭐야 내 방송한테 찾아와서 팬이라 그랬던 애거든. 런 좀 해라 뭐요? 자지마 자지마 자지마. 알레르기 있으신가요? 네, 누가 코랑 입을 오지게 맞고 가길래 고백이나 하라고. 아, 형들한테 고백, 아, 고백이나 해라, 그거구나. 아, 형들, 그, 뭐야, 내가 아까 할 말 있다 그런 거, 고백할 거 있다 그런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인사? 유튜브 많이 시청자분들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 너무 예 너무 지금 예 이럴 줄 알았다. 야 근데 막말로 지금 새벽 3시야 나는 목적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니까, 레알? 난 진짜 밥 먹으러 나왔는데. 근데, 그, 뭐야. 잠깐. 아, 왜 그러세요? 질삭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